캔커피 하나 먹기 힘들어서 뭐 세네 번 먹으려다가 아 이거 포기하고 이런 경우도 허다했어요. 그거에 대해 확신이 들다 보니까 그때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게 됐어요. 지역 공부를, 지역 분석을 먼저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성장일기 꿈꾸는 자본가 이권복입니다. 네, 오늘은 20대부터 시작하는 부동산 공부의 저자 포이님을 모시고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무려 50억 자산을 일구신 분입니다. 오늘 부동산 노하우 아주 써낼 작정이니까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저자 소개 한번 할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블로그 포이의 부동산 노트를 운영하고 있고 뭐 부동산 관련된 인사이트나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이번에 20대부터 시작하는 부동산 공부라는 책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네, 정말 저도 책을 읽어봤지만 정말 책이 너무 좋았어요. 정말. 예,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딱 보고서 좀 마음먹고 공부하면 부동산에 조금 이제 눈이 떠지고 투자할 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궁금한 게 부동산 블로그를 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혼자 스스로 투자할 수도 있잖아요. 예. 또 어떻게 이거를 이제 블로그에 남겨야겠다고 하신 거예요? 아, 처음에는 그냥 별 생각 없이 글을 올려봤는데 네. 반응이 좋은 거예요. 오, 네. 그래서 어떤 반응을, 사람들의 관심을 조금씩 받다 보니까 네. 한번 키워보자. 아. 그런 단순한 마음에서 네.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그 블로그를 보고 이제 출간까지 하시게 된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뭐 책을 보니까 이제 7년 전쯤부터 아마 투자를 시작하신 것 같아요. 예. 기본적으로. 그때면 진짜 거의 바닥이었고, 그 당시 분위기를 제가 생각했을 때도, 정말 그때 진짜 뭐, 부동산 이제 끝났다. 예. 더 이상 오를 수가 없다. 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시점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시점에 어떻게 부동산 투자를 결심하시게 된 거예요? 아, 우선은 네. 제가 그 당시가 이제 막 회사를 입사해서 조금 다녔을 때여서, 네. 우선 내 집을 마련해보자라는 어떤 생각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려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남들이 대부분 하고 있는 지역 분석에 대한 네. 공부를 쭉 해봤는데 네. 매수를 못 하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분위기도 그렇고 네. 뭐 단순히 지역 분석이라고 하면은 주변 뭐 비슷한 입지에서의 뭐 상대적 뭐 저평가 단지라든지 네. 어떤 지하철 개발 호재라든지 네. 뭐 일자리 이런 것들을 쭉 분석해봐도 막상 네. 매수는 못 하겠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아 이게 뭔가 공부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조금 더 본질적인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 흐름에 대한 본질적인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그때부터 한 네. 1년 이상 계속 그쪽만 집중적으로 팠어요. 네. 그렇게 팠더니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이 부동산 이제 상승 흐름의 초반부다 네. 그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 확신이 들다 보니까 네. 그때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에는 쭉쭉쭉 좀 자신 있게 매수했던 것 같습니다. 자본금 이제 1천만 원으로 7년 만에 50억 자산가가 되셨다고 하시는데 네. 그 과정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우선 제가 생각했을 때 네. 가장 중요했던 거는 네. 제가 단순하게 그냥 지역 분석만 했던 게 아니라 네. 부동산 시장에 좀 흐름의 본질에 접근하려고 했던 그 네. 공부법이 제가 보기에는 네. 그 투자를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었던 네.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확신을 갖다 보니까 네. 뭐 자산을 늘리는 거는 네. 다른 뭐 자산가 분들이 한 거랑 대동소이해요. 뭐 저축을 열심히 하고 네. 그다음에 제가 가용할 수 있는 네. 마이너스 통장이라든지 네. 혹은 그뿐만 아니라 뭐 갭투자, 네. 전세금 상승분 이런 네. 것들을 이용해서 계속 투자를 이어간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한 건 맞는데 네. 가장 중요했던 거는 우선 제가 상승하는 초반부에 빠르게 네. 투자할 수 있었던 게 제일 그 결정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1천만 원을 어쨌거나 맡기고 뭐 모으셔가지고 네. 모으신 거잖아요. 예. 제일 처음에 투자하신 건 어떤 거였어요? 제일 처음에 투자한 거는 네. 1천만 원 가지고 아, 1천만 원 가지고 투자한 건 아니고요. 1천만 원의 종잣돈을 제가 말한 거는 이제 대학생 때 1천만 원을 처음으로 모았고 모아서 졸업을 했어요. 네네. 모아서 졸업하고 이제 직장에 취업해서 네네. 돈을 한 1년 좀 안, 1년 정도 네네. 이제 벌고 네네. 또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네네. 이용해서 네네. 처음에 이제 분양권 투자를 했죠. 첫 투자가 예. 분양권 투자였어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대박이 난 건가요?
그렇죠. 그 당시에 분양권 투자라는 건 결국에 신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성공적인 투자였죠. 지금 돌이켜보면. 그 당시 네. 분양권 투자가 뭐 7년 전 그때 생각하면은 뭐 미달랐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네, 미달란 거는 줍줍하신 건가요? 아니면? 줍줍이죠, 거의. 그때 뭐 프리미엄 이런 거 없었고요. 네. 제가 매수한 거는 미분양은 아니었어요. 그건 미분양은 아니었는데 주변에 뭐 미분양이 많았죠. 네. 그래서 제가 산 것도 전혀 프리미엄 없이 그냥 계약금만 가지고. 네. 중개소가 사신 거예요? 예. 그냥 계약금만 가지고 했던 거죠. 그럼 그동안 이제 부동산을 쭉 하시면서 네. 가장 큰 수익을 가져다 준 거. 당연 네. 아파트 투자였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 분양권 투자가 네. 저희 처음에 가장, 투자했던 거. 예, 그게 제일 큰 수익을 안겨줬습니다. 네. 그럼 그걸 얼마나 보유하셨다 파신 거예요? 아, 그건 아직도 보유하고 있어요. 아직도 보유하고 있어요? 예. 7년 되신 거예요? 그렇죠. 살고 계신 거예요, 설마? 아니요, 살고 있지 않아요. 살고 있지 않고. 네, 지금 네. 당시에는 또 네. 이런 투자가 좋은 게 제 책에도 네. 그. 월세도 받으면서 이제 자산 증식도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는 투자법이 좀 나와 있거든요. 네. 그게 거기에 제가 말한 게 상승기 초반의 아파트 투자를 네. 여기 예를 들고 설명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우선 그 당시에는 대출 규제나 이런 게 거의 없었기 그쵸, 때문에 없었죠. 거치로 10년간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고 네. 거치로요. 그 다음에 대출이 자유롭다 보니까 그냥 저는 월세 세팅을 했죠. 당시에는. 그래서 네. 월세를 꾸준히 받으면서 거치니까 네네. 이익도 네, 따로 있고 그다음에 시세 차익은 시세 차익대로 네. 계속 올라가고 네. 예 그래서 뭐 시세 차익과 동시에 월세 수익도 받을 수 있는 투자. 그 분양권 받으시고 예. 두 번째 투자는 바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기간 있으셨어요? 아 기간은 한 1년 정도 걸렸어요. 그 1년 동안은 예. 확신이 있었는데 자금적인 부분이 안 자금적 네 자금적인 부분이 없어서 계속 올라갈 거 생각하시고 네 그래서 조마조마하면서 네. 계속 네. 돈을 모으고 네. 그랬었죠. 두 번째 투자도 그 첫 번째 분양 받은 그 근처에 하신 거예요? 아니면 전혀 다른 동네에? 아 전혀 다른 동네였어요. 그럼 금액에 맞춰서 그냥 하신 거네요. 예. 그럼 어쨌거나 50억을 이제 자산가가 되셨는데 네. MZ세대가 요즘 사실 주식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예. 부동산 투자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특별히 뭐 주식이 아닌 부동산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부동산이요? 네. 아무래도 부동산은 네. 주식에 비해서는 좀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위험자산인 주식에 처음 투자하기보다는 네. 안전자산인 부동산을 우선 하고 네. 그 다음에 여력이 되면 또 주식 투자하고 이런 방향이 좀 더 안정적으로 자기 포트를 꾸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 자산 관리도 되고요. 그렇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요즘 MZ세대 굉장히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데 네. 이분들에게 뭐 해주고 싶은 말 있으세요? 요즘 진짜 뭐 코인도 많이 하고 주식도 많이 하고 네. 부동산 투자도 진짜 연결하잖아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안 하고 있는 분들은 하루빨리 네. 시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도? 예, 물론 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지금 50억 자산가 되셨는데 회사에 계속 다니시면서 네. 일을 하시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저도 처음에는 회사를 그만둘 생각으로 열심히 투자 활동을 네. 진행해 왔었는데요. 네. 또 다니다 보니까 그냥 또 그 안정적인 삶도 네, 괜찮은 것 같고, 회사가 사실 아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주 52시간 하면서 네. 많이 바뀌었어요. 아, 예, 문화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네. 예전에는 네. 보통 막 9시나 10시 이 정도에 퇴근하고 네. 막 뭐 업무적으로도 굉장히 일이 많았고요. 네. 뭐 인신공격도 하고 네. 뭐 성과에 대한 압박도 굉장히 컸거든요. 네. 근데 그런 문화가 많이 사라진 게 네. 제가 뭐 회사를 더 다니겠다고 생각한 이유긴 한데 네. 그거는 사실 모든 사람한테 다 적용되는 그런 그쵸. 경우는 아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하면서 느낀 거는 사실 뭐 MZ세대 말씀하셨길래 네. MZ세대는 워라밸을 중요시하잖아요. 그쵸. 약간 그리고 네. 개인주의 성향이 그쵸. 있어서 네. 자기가 맡은 일은 책임은 다하되 네. 그 일 외적인 거에는 좀 안 하고 네.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게 MZ세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제가 말한 52시간 근무제 이런 것도 네. 사실은
사회적으로 뭐 시스템화하고 있지만 네. 사실 대기업 아니고서는 지켜지는 데가 많지가 그쵸. 않죠. 네. 네. 다른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도 직장 생활은 하지만 네. 스스로가 그 워라밸을 챙기거나 이런 그 일종의 보험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걸 스스로 챙겨야지 사회가 변해서 내가 MZ세대니까 난 워라밸을 있는 삶을 살겠어. 이게 어려워요, 사실.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 네. 그런 워라밸을 유지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삶을 어느 정도 살려면 네. 자산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자산을 꼭 모아야 되고 그거를 아는 MZ세대가 많이 아니까 요즘에 주식, 코인, 뭐 부동산 네.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아직 하고 있지 않다면은 꼭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자신의 삶을 지키는 게 자산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대학을 졸업할 때 1천만 원을 모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사실 네. 사실 현실이 되게 뭐 학자금 대출을 가지고 마이너스부터 시작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네. 1천만 원 모으시면 정말 대단하신 것 같거든요. 네. 1천만 원을 모으기까지 어떤 노력과 과정을 거치신 거예요? 우선 네. 제가 우선은 아버지 사업이 좀 실패 망해서 그 돈이 없었어요. 대학생 때? 예, 대학생 때. 네, 네. 돈이 없어갖고 어쩔 수 없이 제가 되게 소비를 줄이는 습관이 많이 생겼거든요. 네. 그때는 뭐 거의 점심에는 컵라면만 먹었고요. 네. 그리고 뭐 캔커피 하나 네. 먹기 힘들어서 뭐 세네 번 먹으려다가 네. 아, 이거 그냥 포기하고 이런 경우도 네. 허다했어요. 네. 그때는. 네. 그래서 제가 모을 수 있는 거는 네. 우선은 뭐 가끔 아르바이트 하는 할 때가 있었거든요. 네. 아르바이트 하는 비용, 뭐 네. 명절에 세뱃돈, 네. 가끔 친인척 용돈, 네. 그다음에 군대에서 모은 돈 네. 이런 것들을 그냥 네. 계속 모았어요. 거의 쓰지 않고. 저축만 하신 거예요, 그럼? 네, 소비는 거의 안 했어요. 그래서 하다 네. 보니까 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졸업할 때 천만 원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티끌 모아 태산이 네. 이게 굉장히 무시해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런 습관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뭐, 대기업에 네. 취업한 이후에도 그런 생활을 한동안 계속 유지했어요, 저는. 그래서 남들보다 좀 종잣돈을 빨리 모을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1천만 원을 진짜 모으기까지 진짜 캔커피 하나 먹을까 말까 고민하고, 결국은 안 네. 먹고, 네. 그런 노력들이 있으면서 딱 그 통장에 1천만 찍혔을 거 아니에요? 예. 그때 기분 어떠셨어요? 아, 좋았죠. 그때 그 성취감을 진짜 뭘로도 바꿀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그때는 그게 좀, 이게 가능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가능하구나. 예. 500원짜리 캔커피 안 마셔도 1000만원 모은 거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요즘에 포이님 책 보시는 분들이 이제. 예. 아, 나도 이제 부동산을 좀 해봐야겠다, 진짜 본격적으로. 예.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예. 2030들이 부동산 공부를 이제 시작한다.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아, 우선은. 네. 제가 겪은 시행착오를 네. 안 겪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역 분석을 먼저 했는데 네. 그게 잘못됐다 잘 됐다가 아니라 네. 그 공부의 시작에 있어서 네. 지역 분석을 먼저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와 같이 매수를 못 하게 돼요. 지역 분석을 하면은. 네. 그래서 뭐 제 책을 읽으셔도 좋고 네. 아니면은 부동산 시장 흐름에 대해서 좀 잘 알려주시는 분들의 뭐 수업이나 뭐 네. 책이나 뭐 있으면은 네. 들어도 뭐 그렇게 공부해도 되는데 네.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그 흐름 분석에 대한 먼저 공부를 해야 돼요. 그거를 좀 깨우치셔야 되고 네. 그거에 대해 깨우침에 넘어서서 확신을 가져야 네.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좀 용기 있게 그렇죠. 자신 있게 투자를 할 수 네.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잘 본인이 지금까지 흔히 말하는 지역 공부를 하면서도 매수를 안 하고 있다. 그러면은 빨리 공부 방법을 바꾸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역 공부만 했을 때는 네. 어떤 감정이 드는가? 예를 들어서 뭐 네. GTS가 들어온다. 네. 그래서 뭐 주변에서 여기 좋다 좋다 하잖아요. 예. 그럼 이제 아 여기 좋아진 거 알겠어. 예.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가격 때문에 못 사요. 특히나 다 이미 다 오른 거 아니야? 예. 지역 분석한 사람들 특징은. 네. 자꾸 부동산 매수를 가격으로 좀 봐요. 그러니까 이런 호재가 앞으로 있지만 네. 이미 많이 올랐지 않냐, 뭐 네. 선반영 아니냐 이런 네. 말씀들을 많이 하면서 네. 결국은 못 사더라고요. 근데 그 제가 생각하기에 네. 부동산을 가격으로 접근하면 계속 못 사요. 지금 시점에서는요. 네. 근데 저는 얼마 전에 투자를 했거든요. 네. 근데 투자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네. 간단해요. 가격으로 보지 않고 네. 그
이 시장이 얼마나 더 상승 기간이 남았느냐를 저는 보거든요.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들도 네. 너무 비싸지 않냐. 네. 그럼 아직 상승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 투자할 네. 여력이 아직 너가 수익을 낼 수 있다. 네. 라고 말을 해드려요. 그래서 네. 이 상승 기간으로 접근해야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실제로 매수를 하시겠다는 분들은 네. 좀 매수 수요를 좀 봐야겠죠. 근데 지금은 대부분 매수 수요가 무주택자잖아요. 네, 그렇죠. 예, 무주택자고, 아마 대부분 제가 통계적으로 정확히 보진 않았지만 네. 20, 30대가 대부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9억 이하에 좀 몰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9억 이하에 투자한다면 물론 9억 이하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5억인데 뭐 1년 전에 3억이었어요. 네. 그 2억 많이 오른 거잖아요. 네, 예, 그러면 그렇게 가격으로 접근하면 못 사는데 예,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살 수 있는 시점이다, 지금도. 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본다는 거는 결국 그 네. 수요 공급을 본다는 거잖아요. 예. 그 수요세가 살아있으면 아직 흐름이 살아있다고 보는 거죠? 아, 수요세가 아니고요. 전 공급으로만 봅니다. 예. 그 공급이 이제 부족한 지역이면은 이제 산다. 아, 이건 또 그렇게 접근하기 좀 어렵고요. 네.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라는 건 네. 뭐 어떤 집약적인 뭐 수원이면 수원, 네, 뭐 요렇게 그렇죠. 보진 않고 네. 서로 영향을 주는 지역은 전체적으로 다 보거든요. 아, 권으로 묶어서?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 서울, 경기, 인천을 따로 보면 안 돼요. 무조건 같이 봐야 돼서. 네. 저한테 얼마 전에도 이런 그 상담이 있었어요. 네. 수원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네. 매수해도 되느냐. 네. 1차 상담에서는 전 당연히 매수하라고 했죠. 네. 근데 알겠다 하고, 네. 부동산 임장 나가고 하니까, 네. 부동산에서 근처에 뭐 메탄원선 이쪽에, 네. 뭐, 내년까지 해서 아직 1만 5천 세대가 네. 뭐 입주 예정이다. 네. 그래서 투자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사람이 그렇게 왔을 그래서 투자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냥 잘하셨습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네. 수원만 집약적으로 보면 안 돼요. 이 흐름은 흐름 투자잖아요. 그러면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을 전체 봤을 때 네. 앞으로는 계속 공급이 적어도 2025년까지는 급등 그러니까 과공급이 일어날 일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을 믿고 단지 수원이 공급이 많아지면 일시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네. 그 흐름대로 간다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면 되거든요. 네. 그럼 이걸 역으로 보면은 예. 그리고 그냥 가정이에요, 가정. 예. 서울 아파트가 만약에 빠진다고 봤을 때는 예. 그럼 뭐 인천이나 네. 부천 이런 지역부터 뭐 미분양의 증가라든지 뭐 네. 갑자기 뭐 공급이 너무 늘어난다든지 이런 것들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서울도 빠지게 되는 그렇게 인접해서 영향을 받는 말씀이시죠? 빠지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제가 서울, 경기, 인천을 묶었는데 네. 그거는 이제 물량을 공유한다는 말이거든요. 그쵸, 예. 물량을 공유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입주 물량이 엄청 많아요. 네. 서울은 없고. 네. 그러면은 경기도만 빠지고 사실 서울은 그대로 있어야 돼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알 수 있는 지표가 전세 가격 지수거든요. 네. 서울과 경기도의 전세 가격 지수를 보면은 거의 30년 동안 거의 똑같이 움직여요. 똑같은. 예, 똑같이 움직이죠. 네. 그 말은 그 중간중간에 분명히 경기도가 물량이 훨씬 많았던 시기도 있었을 텐데, 그쵸. 같이 움직인다는 거는 그 전체, 그 서울이나 경기가 물량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쵸.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예. 가격을 보지만 흐름을 봐라. 예. 그럼 이 부동산 시장 흐름을 분석하려면은, 네. 결국 공급을 봐야 되는데, 네. 그 공급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공급을요? 네, 뭐 사이트라든지 뭐 데이터를 얻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공급에 네.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는 지금 네. 뭐 엄청 널렸죠. 네, 대표적으로 보시는데 저는 네. 이제 보통 컴퓨터보다는 핸드폰으로 많이 보니까 네. 핸드폰으로 볼 때는 아실이 제일 보기 편하더라고요. 아실이요? 예. 아파트 실거래가라는 아, 앱인데요. 네. 줄여서 아실이라고 네. 말하는데 네. 그게 그런 정보는 제일 쉽게 얻을 수 있더라고요.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토대로 수요 공급을 판단한다. 그래서 흐름을 예. 판단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리고 이제 50억 자산가가 되시면서 딱 한 단어로 네. 아, 부동산 분석은 결국 이거더라. 이것만 딱 맥을 짚으면은 누구나 50억 벌 수 있다. 뭐가 있을까요? 정리를 딱 하신다면 결국 아파트 시장 흐름에 대한 네. 본질을 깨우쳐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제가 뭐 2018년도 17년도 이때 공부할 때만 해도 네. 깨우치신 분이 그때는 깨우치신 분도 많이 없었어요. 그쵸. 네, 깨우치신 분도 없는데 네. 지금은 이제 아주 이제 언론에서도 말하고 하니까 네. 공급이 중요하다는 걸 많이 깨우쳤어요. 네. 근데 깨우치기만 한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제가 상담을 받을 때에도 네. 어떤 이슈만 있을 때마다 어떻게 되냐고 물어봐요. 아. 네, 예를 들어서 네. 코로나19 때문에 네.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지 않겠냐, 다들 네. 떨어진다고 하는데 네.
그런 질문을 하신다거나 뭐 각종 정부 규제라든가 네. 어떤 정책을 발표하면 네. 계속 물어보세요. 이거 어떻게 되지 않겠냐, 어떻게 네. 되지 않겠냐. 네. 근데 그거는 진짜 말 그대로 깨우치시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아 공급이 중요하다니까 중요한가 보다. 네. 근데 어떤 변수가 생기면 이게 어떻게 되지? 모르시는 거거든요. 못 깨우친 거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알기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중요한 건 네. 아까 한 문장으로 말씀하라니까 본질에 대해서 깨우치고 네. 거기에 확신을 가지는 공부를 꼭 해야 돼요. 그 확신은 어떻게 생겨요? 확신은 어떻게 하면 생겨요? 아, 확신을 갖는 공부는 네. 제가 한 방법을 말씀드리면 우선은 부동산의 과거의 역사를 좀 봐야 돼요. 역사를 본다는 거는 네. 그리고 수도권에서도 매매 가격이 뭐 상승도 하고 하락도 하고 반복적이잖아요. 네. 그 반복적인 그 흐름, 네. 흐름 속에서 뭐 일기 신도시도 나오고 네. 뭐 금융위기도 생겼고 그렇죠. IMF도 네. 있고 네. 등등이 있을 때 네. 그때 이 흐름을 결정짓는 원인이 뭔지를 정확히 캐치하고 넘어가는 공부를 해야 돼요. 과거로 돌아가서. 네.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들면 네. 보통 금융위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08년. 네. 그냥 08년, 09년. 그때 금융위기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금융위기나 이제 금융위기가 어떻게 보면 경제위기인데 네. 경제가 위기가 오면 부동산이 폭락하지 않겠냐, 네. 폭락했었지 않았냐 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근데 네. 지금도 이제는 많이 깨우치셨는데 네. 그러면 그 당시에 금융위기가 왔을 당시에 수도권은 분명히 3, 4년간 큰 하락을 맞이했었죠. 네. 근데 금융위기 이후에 똑같은 부산은 계속 상승세를 갔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그런 금융위기가 같은 대한민국에서 수도권에만 영향을 주고 부산에 영향을 안 주냐? 네.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그쵸, 그쵸. 그 말은 결국에 이 수도권의 하락이나 부산의 상승을 만든 그 본질적인 이유는 금융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거기서 끝나지 말고 이제 그러면 진짜 원인이 뭐였느냐를 파악해야죠. 그래서 아 그때 원인은 수도권은 그 전부터 과한 공급이 이어졌고 미분양이 이제 임대치 이상 높아졌는데 네. 그 이후에도 공급이 있다 보니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이제 하락한 거고 네. 부산은 공급이 계속 줄어들어서 미분양이 축소되는 그런 순간이었고 네. 그래서 결국은 본질이 경제 위기가 아니다 네. 공급이다라는 그런 거죠. 네. 이런 이슈들을 과거 역사를 보면은 네. 정부 정책도 있고 뭐 네. 금리가 오른 적도 있고 막 네. 다양해요. 뭐 세계의 경제 위기도 있었고 뭐 네. 막 많잖아요. 네. 그걸 하나씩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파고 들어서 이때 이게 이유였구나를 스스로 깨우쳐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네. 이제 어떤 순간이 와도 네. 확신이 드는 그런 순간이 오거든요. 아니,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이런 건 어떤 상황인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에서도 이제 강남은 이제 최고로 치잖아요. 예. 노른자이고 여기는 예. 어쨌거나 누구나 다 입성하고 싶은 곳이고 예. 늘 수요가 넘치는 곳이잖아요. 예. 그럼 이제 그렇게 수요 공급 논리로 보면은 네. 늘 수요가 많은데 네. 공급은 제한적인 거잖아요. 예. 그럼 강남 아파트는 빠질 수가 없잖아요, 가격이. 아니요, 전혀 강남 아파트도 뭐 09년도부터 네. 13, 14년도까지는 많이 빠졌죠. 네. 그 빠지는 원인이 그럼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주요 인접지의 그런 공급 증가예요? 그렇죠. 아까 말했듯이 공급은 네. 강남만 보면 안 되고 강남이 아무리 지을 수가 없더라도 네. 수도권 전체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물량을 공유하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네. 그 강남도 금융위기 이후에 빠졌거든요. 네. 근데 금융위기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기 신도시 네. 그다음에 잠실에 그 엘리트 아파트 재건축된 네. 거 있잖아요. 네. 그 아파트들 거의 1만 5천 세대도 들어오고 네. 판교 뭐 동탄 찔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청라 뭐 네. 등등 엄청나게 많은 입주를 계속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미분양이 터지면서 강남도 버틸 수가 없었던 거죠. 아, 네. 그런 것도 영향을 줬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럼 이제 부동산 시장이 지금 되게 말들이 많잖아요. 뭐 예. 지금 시장이 너무 비싸다. 아까 말씀한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는 분도 있고, 네. 지금 아직 더 갈 수 있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고, 예. 규제라는 게 심해서. 예. 그리고 부동산 시장 앞으로 상승할지 하락할지. 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냐 네. 말씀을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상승하는데 이유는 공급이 부족해서다라고 네. 한마디로 말할 수 있고요. 네. 공급이 부족하죠. 네. 우선은 그 실제로 입주하는 물량이 21년도부터 급감하기 시작했고 네. 네. 그러면 공급을 채워야 되는데 네. 그 3기 신도시만 해도 지금 뭐 25년도에 안 될 것 같고 네. 26년도에나 입주를 할 것 같고 네. 그 이외에 뭐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지금 공급도 거의 부진하고 네. 그거 말고도 뭐 역세권 고밀 개발이라든지 네. 뭐 태릉 뭐 정부 부지들 있잖아요. 그렇죠. 태릉 선수촌 뭐 용산 네. 뭐 이런 부지들도 지금 제대로 수행이 안 되고 있고 네. 만약에 수행이 잘 계획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런 거, 재건축, 재개발, 뭐 이런 것들, 그러던 태릉 선수촌도 그렇고, 그냥 빈 땅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적어도 5년 네. 이상 걸리거든요. 네. 당분간은 공급이 없어요. 네. 그럼 이제 이대로 간다. 그렇죠. 더 이대로 가는. 심화되거나. 네. 근데 저는 보기에는 상승이 뭐 엄청 급격하게 지금 뭐 21년도, 20년도처럼 급격하게 일어난다고 생각 안 하고요. 주로 아까 말씀드린 매수 수요가 몰리는 9억 이하. 그 다음은 이제 1주택 갈아타기 등 다주택자는 아니지만 1주택 갈아타기 할수 있는 주택은 15억 이하에서 상승세가 좀 높을 것 같고요. 그쪽에 상승세가 높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투입하는 투입 비용에 비해서 이제 수익금이 높은 거죠. 수익률이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오르다 보면 15억 이상에도 영향을 주는데, 그쪽은 조금 막 이렇게 강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정도, 이렇게 예상합니다. 아까 이제 처음 이제 아파트 분양권 매수하신 지역이 뭐 미분양까지 아니었지만 네. 어쨌든 간에 그 피가 없었잖아요. 네. 미분양이 나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가 정말 어떻게 보면 모 아니면 도 아니에요. 정말 뭐 나빠서 미분양이었던가 아니면 말 그대로 흐름 네. 이상 낮출 수 있잖아요. 이거 예.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미분양이 난 지역이 좋냐, 안 좋냐? 우선 저는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보거든요. 우선 거시적으로 봐요. 그 거시적이라는 개념은 아까 서로 영향을 주는 지역을 전체를 보는데, 전체를 주는, 그 만약에 수도권이다. 그럼 수도권에서 미분양이 임계치 이하에 있으면은 어느 특정 지역에 미분양이 굉장히 많더라도 저는 크게 개의치 않아요, 우선. 네, 우선 개의치 않는데, 어떻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은, 미분양이라는 걸 우선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미분양이라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특정 한계치가 있거든요. 수도권은 예를 들어서 보통 2만 호를 넘어서면 이제 하락 흐름으로 전환된다고 하는데, 2만 호를 넘지 않는 선에서는 수도권 전체는 계속 상승 흐름을 보인다라고 저는 봐요. 만약에 수도권이 안정적인 미분양을 전체적으로 보인 상태에서 특정 지역만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다, 늘어난 상태라고 봤을 때에는 사실 그 지역의 앞으로의 분양, 그러니까 입주 물량을 좀 봐야 되거든요. 근데 앞으로 입주 물량이 적다면은 그 미분양은 해소될 테고 오히려 플러스 전환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게 예가 이제 검단이에요. 네, 수도권이 19년도만 해도 전체적으로 미분양이 감소했는데 인천만 이제 검단이 그쵸, 물량이 그쵸, 늘면서 미분양이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실제로 전체적인 흐름은 상승 흐름이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곧 미분양 해소되고 또 플러스 뭐 P 2, 3억 막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미분양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단, 미분양이 많은 지역이 앞으로 분양이 점점 적어지는 순간이면, 네,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게 수도권 2만 호를 말씀하셨는데, 수도권은 어디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울, 경기, 서울, 인천, 경기, 인천. 네, 다. 근데 경기도도 적극도 있잖아요. 다 다 포함해서요. 포함해서. 예. 전세 가격을 보고도 사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세요. 뭐 갭투자랑 관련해서도 뭐몇 프로 이상이면 사도 된다, 안 된다. 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들. 뭐 제가 듣기로는 뭐85%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전세 가격이 네. 85%면은 이거는 이제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 이제. 네. 찾기 때문에 예. 전세가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갭 투자하려고 그런 전세가율을 보는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투자를 위해 전세가율, 그러니까 아파트 투자를 위해 전세가율, 그 아파트의 전세가율을 보진 않아요. 저는 전세가율은 말한 대로 굉장히 중요한 지표거든요. 이 시장 흐름을 분석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그 전세가율은 아까 말씀드린 그 영향을 줄수 있는 전체 지역의 전세가율이 의미가 있는 지표지, 그 아파트 하나의 단지의 전세가율은 사실 뭐 갭이 적다 말고는 볼게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투자냐 안 하냐를 전세가율로 본다? 이거는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알 수가 없다. 예. 전세가율은 말 그대로 이제 본인 투자금에 따라 그걸 맞추기 위해서 보는 거지, 뭐, 이거 상승이나 하락이냐, 가격이 바닥이냐, 고점이냐, 이건 알 수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어떤 하나의 지표죠. 전세가율이 상승하는 경우와 하락한 경우는 어떤 경우에 그런가요? 보통 전세가율이 상승하는 경우는 이제 상승의 초반에 전세가율이 상승하거든요. 그러니까 매매가가 있고 전세가가 붙어 오르면서 전세가율이 상승하고, 이제 상승 흐름 초반에서 중반 넘어가면
보통의 경우에는 매매가가 더 급하게 올라가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이제 어떤 하나의 이론적인 부분이고, 네네. 정확히 뭐 들어맞는 건 아닐 수 있어요. 네네. 지금 상황도 많이 달라졌고요. 네네. 그래서 뭐 상승하는 경우는 상승기 초반? 그럼 그때 네. 전세가율이 올라가는 건가요? 그렇죠. 올라가죠. 네. 그러다가 이제 시장이 빠지기 시작하면 또 매매가 내려오니까 네. 전세가 높아지지 않나요? 또? 맞아요. 후반, 네. 그래서 하락기 가면 또 전세가가 높아져요. 그러면서 이제 상승의 초반을 다시 맞이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전세가율이 상승하는 경우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말한 이제 매매가도 오르고 전세가도 오르는 상황에서 네. 전세가가 더 올라서 전세가율이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 네. 아까처럼 이제 매매, 전세가는 좀 덜 빠지는데 매매가가 더 빠지는 네. 네, 상승기, 하락기 중반인 네. 경우도 있고 이제 하락기 후반 가면은 네. 오히려 전세가는 오르는데 매매가는 빠지면서 전세가율 더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부동산 흐름을 되게 중요시 하시니까 네. 흐름에도 어쨌거나 사이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승과 하락. 예. 그러니까 이것들이 만들어지는 뭐 원리라고 할까요? 예. 그것도 어떤 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아, 네. 그 부동산, 그러니까 아파트 시장은 무조건 네. 사이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우선 공급의 주체가 민간 건설사거든요. 네. 민간 건설사는 항상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네. 건설사 집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그런 첫째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아파트는 다른 어떤 예를 들면은 뭐 무배추처럼 네. 단기간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쵸. 땅이 그냥 택지가 보유 택지 빈 땅이 있더라도 아파트를 바로 지을 수 있는 뭐 2년 반에서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네. 뭐 아까 말한 뭐 태릉 선수촌 같이 땅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네. 뭐, 토지 보상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한 경우는 5년, 6년 더 걸릴 수도 있고, 네. 재건축, 재개발은, 뭐, 아예 계약이, 뭐, 10년 이렇게 걸리기도 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짧은 기간에 만들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보통 사이클이 생기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설명을 드리자면, 네. 우선, 그, 민간 건설사는 이익이 있어야 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미분양이 나면 안 돼요. 민간 건설사는 미분양이 나는 시점에서는 절대 분양을 하긴 하는데 네. 많이는 거의 안 해요.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분양의 일부만 하고요. 네. 이제 상승 흐름 초반쯤 가서 이제 사람들이 슬슬 관심을 보인다면 네. 분양을 슬슬 시작하고 네. 그러다가 가격이 조금 오르고 가격이 좀 오르면서 사람들이 몰린다면은 이제 많은 건설사들이 뛰어들기 시작하죠. 분양을. 네. 왜냐하면 완판이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하면은 네. 분양 이제 건설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프리미엄 아니 분양가를 높일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익이 더 커지잖아요. 네. 그러면 엄청나게 분양을 많이 하는 네. 구조가 생기고. 근데 저희 그 한국의 부동산 이 공급의 특징은 네. 선분양이잖아요. 네. 후분양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건설사는 분양만 완판하면 뭐 3, 4년 뒤에 뭐 가격이 떨어지든 뭐하든 신경을 안 써요.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왕창 우선 분양부터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뭐 3년이 지나면은 슬슬 처음에 분양했던 아파트들이 이제 입주를 하기 시작하면서 공급으로 바뀌고 네. 이제 줄줄이 이제 공급 물량이 점점 늘어나겠죠. 네. 그러면은 뭐 미분양이 갑자기 생기지 않지만 하나둘 미분양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공급은 그래도 계속 분양은 앞에서 계속 했으니까 아, 그쵸, 공급은 그쵸. 계속 이어지고 그쵸. 그러면 미분양은 점점 늘어나고 아. 그러다 보면은 아 이제 건설사가 이제 손익분기점이 안 맞는 시점에서는 네. 분양을 또 멈춰요. 네. 그러면은 하지만 그 앞에 분양 때문에 줄줄이 계속 공급은 되면서 미분양은 점점 쌓이고 그쵸.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익이 안 생기니까 분양은 멈추고 네. 그러면 그 분양을 점점 멈추기 시작하면서 그건 또 2, 3년, 3, 4년 뒤에 네. 또 공급을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네. 이런 건설사의 이익과 그다음에 어떤 단번에 건설하는데 3, 4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이 두 가지 요소 때문에 네. 그 아파트 사이클은 공급이 과한 시점, 공급이 부족한 시점이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수요랑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네. 아파트 시장은 사이클이 무조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파트를 분양해서 네. 처음 팔리기 시작하면 너도나도 건설사 뛰어들잖아요. 예. 그럼 이제 뭐 프리미엄도 붙고 하니까 건설사는 분양가를 높이고 예. 그러니까 분양 계속 높아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뭐 입주하는 시점에는 공급 과잉이든 어떤 이유로든 네. 뭐 전세가 낮아지든 하면서 네. 그 높아진 분양가가 이제 실제 가격을 못 받쳐주는 거네요. 그럼 이제 그럼 이제 사람들이 내가 분양을 안 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빠지는 이제 사이클이 시작이 되는 거군요. 예. 매매가가 떨어질 때 어떤 징조 같은 게 있나요? 혹시 나타나는 징조? 아 물론 있죠. 네. 우선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전세가율하고 네. 그 다음에 미분양을 봐요. 네.
근데 전세가율도 이제 매매가가 쭉 올라가기 시작하면 전세가율이 좀 떨어지잖아요. 네. 아무래도 전세가가 매매가만큼 못 올라가니까요. 네. 전세가율이 떨어지다가 어느 한계점에 오면은 이제 거의 한계점이라는 게뭐 가장 전세가 바닥일 때가 하락이 가장 바닥은 아니지만 뭐 임계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과거에 2013년도 뭐 이때 뭐 전세가율 이런 거 하락할 때 전세가율 보면 뭐한45% 정도 서울은 그 정도부터 이제 하락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렇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전 미분양을 이제 봐요. 근데 미분양도 그 임계 수치 이하에서는 그러니까 한계 수치 이하에서의 미분양의 뭐 상승과 하락은 흐름에는 크게 영향을 주진 않거든요. 근데 상승의 그 임계점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하락 흐름으로 전환을 하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임계점을 넘어간 그 순간부터 공급이 얼마나 적정 이상이 지속되느냐가 하락이 얼마나 깊어지고 길어지냐를 결정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임계점을 넘었어요. 근데 뭐그 이후로도 2년간 적정 수준 이상의 공급이 계속된다. 그러면은 하락이 엄청 길어져요. 그럴 수 있는데 만약에 임계점을 넘어섰더라도 급격히 공급이 감소된다. 그러면은 또 하락이 좀 짧게 또 갔다가 이제 또 미분양이 해소되면서 상승으로 갈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전세가율하고 미분양 수치로 저는 이제 하락 흐름을 좀 예측을 하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하락을 예측하는 어떤 기준이 되는 지표일 뿐이지 그거를 통해서 하락할지에 대한 어떤 기간이나 이런 걸 결정하는 건 결국은 그런 공급으로 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부동산 얘기할 때 경제 위기, 뭐 지금은 많이 들어갔습니다만 뭐 10년 주기설도 과거에 한창 불었었잖아요. 뭐 97년, 2008년 해서 뭐 2018년, 19년 이때 올 거다. 이제 그런 이제 경제 위기가 왔다고 했을 때 부동산 폭락할까요? 아니, 절대 안 하죠. 뭐왜 그렇죠, 그럼? 우선, 부동산 경제 위기로 인해서, 뭐 이런 거 있어요. 조정은 있을 수 있어요. 뭐10% 정도 빠지거나 이럴 수 있는데, 이제 폭락이라는 거나 이제 사람들이 기대하는 하락은 사실 뭐 3, 4년 길게 뭐30% 정도 빠지는 그 정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없죠. 제가 없다고 말하는 거는 그 앞서 설명드린 이제 금융위기를 설명드렸었는데, 금융위기라는 그런 그 세계적인 그 경제 위기 속에서도 사실, 조정은 있었어요. 조정은 있었어요. 근데 그 제가 지표상 봤을 때는 한 1년 정도? 좀 길게 봤을 땐 지역마다 다른데, 1년에서 1년 반 정도 조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원래 시장 흐름의 본질인 수요 공급, 그러니까 공급에 의해서 자기 방향대로 갔거든요.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건만 봐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바이러스에 의한 실물 경제의 큰 위기였잖아요. 그런데도 수도권 공급 부족으로 결국에는 흐름대로 가고, 그런 거로 봤을 때, 뭐, 나라가 뭐, 망한다거나, 뭐, 그 정도의 어떤 그런 거 아니면은 경제 위기로는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는 거는 좀전 어렵다고 봅니다. 또 덧붙여서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금리가 인상되면은 이제 집을 과도하게 레버리지 껴서 사는 사람들이 이자부담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제 그렇게 뭐 폭락이 시작될 거다. 이런 얘기도 유튜브에서 많이 나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또좀 파악해야 될게 있는데 우선 금리는 역사적으로 상승 하락을 계속 반복을 했어요. 그때마다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그 이론대로 금리가 상승하면 아파트 가격이 빠지고 금리가 내려가면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이렇게 딱딱 맞는 구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 많지가 않다는 그 팩트가 사실 부동산 시장 흐름에 금리가 본질적인 영향을 주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금리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기도 그렇죠. 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공급이 많아지는 시점에 금리가 상승하거나 금리가 높은 상태다. 그러면은 아파트 가격이 뭐 10%, 20% 빠질 거를 20%, 30%그 이상도 빠지게 하는 게 금리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흐름의 촉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중요하게 봐야 되고, 그러니까 금리라는 게 지금 우선
흐름의 본질을 결정한다고 결정하지 않는다는 건 나는 기본적인 그 개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금리가 또 중요한 이유가 금리가 만약에 단기간에 급격하게 상승하면은 그건 또 그 부동산 시장에 큰 흐름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간혹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반대로 매매 가격은 지금 LTV를 제한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매수와 갭으로 매수한 사람들은 전세를 주고 자기 대출이 아니라 전세를 주기 때문에 금리 상승이나 상관없다. 상관없고. 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참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금리가 상승했을 때 제일 처음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전세 가격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세 가격이 2009년 이후로 확대 정책이 엄청 가속화됐어요. 특히 2013년도 박근혜 정부 때 전세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전세 가격 확대,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전세 가격, 전세 자금 대출 확대 정책으로 지금 거의 시중에 대출 5억까지 저금리에 주는 대출이 엄청 많이 풀렸어요. 그래서 책에도 나와 있지만 전세 자금 대출이 2009년에 비해서 10배 이상이 증가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만약에 급격하게 상승한다. 그러면은 전세자금 대출부터 엄청 줄어들 거예요. 사람들이 계약 연장할 때 왜냐하면은 금리라는 거는 특히나 저금리일 때 더 파급력이 크거든요. 만약에 5%일 때 기준금리로만 봤을 때 5%일 때 1% 상승하는 거하고 0.5%일 때 1% 상승하는 거는 그 효과가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쵸. 예를 들어서 0.5% 때 1% 상승하면 1.5%가 되면 실제로 내가 내는 이자는 3배가, 3배가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금리일 때 급격한 금리 상승은 전세자금 대출의 축소에 엄청나게 영향을 줘요. 근데 저희가 알고 있다시피 전세자금 대출, 전세가격이 실제 아파트 매매 가격을 지금 받쳐주고 있잖아요. 전세가격이 높은 상태에서요, 상당히. 근데 이 전세가가 무너지게 되면 바닥이 무너, 하방 지지선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럼 매매 가격에 분명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뭐 한두 차례, 뭐 크게 두세 차례 증가하는 거는 저는 조정은 있을 수 있어요. 뭐 금리에 하도 민감하니까 뭐 6개월 정도 좀 길게 뭐 조정은 있을 수 있어도 두세 차례 정도 가지고는 원래 흐름대로 전 분명히 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뭐 1년에 기준금리가 뭐 예를 들어서 1.5% 정도 저는 제가 하는 계산식으로는 1.5% 정도 증가를 하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수치입니다. 근데 그게 현실화된다 이게 좀 어렵죠 사실. 금리는 뭐 당장의 부동산만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수 없는 상황이고요. 네. 정부가 지금 전세가 잡으려고 많이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매매가 전세가 안정화시키려고. 예. 이 전세가 안정화 시그널 같은 거 혹시 있을까요? 전세가 안정의 시그널이요? 예. 전세가는 무조건 공급이 늘어야 그러니까 공급이 늘어야 전세가는 안정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면 딱 알아들으시거든요. 만약에 공급이 충분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정책이 좀 잘못되긴 했지만 뭐 임대차 입법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임대차 입법 이후로 전세가가 급등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공급이 충분한 상태에서 임대차 입법을 만약에 시행했다. 그러면 전세가가 증가했을까요? 하면은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증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본질도 공급이거든요. 전세가격의 안정이나 안정이 오려면은 전체 공급수가 늘어나야 되는 게, 늘어나야 되고요. 이제 뭐 거기에 각종 정부 정책이나 규제 이런 거는 사실 다 뭐 총매 역할이에요.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임대차 입법이 도입되면은 상승폭을 더 키우는 거지. 상승폭을 키우게 되는 거고, 뭐 공급이 충분한 상태에서 임대차 입법이 도입되면은 그거는 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거고, 네. 그러면 뭐 정부가 뭐 어떤 규제를 하든 어떤 법안을 만들든 간에 그거는 사실 가격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 그렇죠. 공급량을 늘리느냐 안 늘리느냐 이것만 보면 되는 거네요, 결국에. 그렇죠. 그래서 시장을 복잡하게 보시면 안 돼요. 간혹가다 이제 저도 블로그나 유튜브 많이 보는데 굉장히 많은 지표를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막 뭐 저도 여러 가지 지표를 갖고 와서 설명하는데 그런 지표들을 다 파고 들면은 결국 결정은 다 공급이 해요. 네, 결국은 공급이다. 많은 분들이 계속 이 영상을 보시면서 계속 고민하실 게, 아 그래 뭔지 알겠는데 지금 그래도 많이 가격 오른 것 같아. 지금 사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딱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지 지금 만약에 내가 무주택자고 아 내가 지금 막차를 타야 되나 이거 막차 타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막 하고 있어요. 어떤 조언을 해주실 거예요? 아 우선 절대 막차 아니고 사셔도 됩니다.
사셔도 되고 네. 지금은 누가 봐도 상승 호황호반은 맞지만 네. 그 기한이 없는 연장전 같은 느낌이거든요. 아, 네. 예, 연장전이 언제까지 되냐는 네. 아직 많이 남았어요. 네. 네. 그래서 무조건 사셔도 되고요. 그렇다고 제가 이제 다주택자분들께 사시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은 또 어떤 종합소득 네. 네. 예, 세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네. 다주택자들은 어렵고 네. 무주택자라면은 네. 분명 안심하시고 네. 가격 보지 마시고 네. 어떤 자기의 어떤 공부가 안 돼 있다면 자기의 어떤 다른 생각이 들어가지 않고 네. 그냥 기계적으로 매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사면 된다. 예. 근데 이건 지역 무관인가요? 아니면은 수도권 한정인가요? 저 수도권 한정입니다. 수도권 한정. 예. 아, 포이님 책을 보고도 포이님의 영상을 보시면서, 아, 나도 뭐 30대 중반 되면은 포이님처럼 되고 싶다. 이런 네. 생각 많이 하시면서, 20대 분들이 열심히 공부할 것 같은데, 예. 20대, 20살로 돌아가신다면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20살로 돌아간다면 저는 지금과 같이 네. 똑같이 부동산, 에 대한 어떤 네. 본질적인 부분을 공부해서 네. 하루빨리 깨우치고 네. 확신을 가지고 투자에 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깨우침을 위해서 제일 처음에 했던 공부 어떤 식의 공부였어요? 뭐 지역 공부도 하셨지만 본질적으로 네. 그건 이제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됐다는 거고 네. 흐름을 공부하기 위해서 내가 가장 먼저 해봤다라든지 아 이걸 해보면은 이걸 시작하면 좋을 것 같다. 역사 공부죠. 역사 공부. 부동산 네. 역사. 네, 부동산 역사 공부. 그럼 부동산 역사는 뭘 공부해요? 아, 부동산 역사 공부는 네. 그 검색해 보시면은 네. 다 찾을 수 있어요. 실제로. 실제로 뭐 인터넷 보고 공부하신 거예요? 네, 인터넷 보고 공부하고 네. 간혹 놓치는 부분들도 있어요. 네. 그러면 간혹 기사나 이런 거를 기사나 블로그나 네. 보면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더라라는 네. 게 있거든요. 네. 그럼 그거 찾아 들어가서 네. 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네. 이게 실제로 어떤 흐름에 영향을 준 이벤트였는지 네. 아니었는지 파고들고 네. 그런 방법을 계속 반복했어요. 예. 그럼 원래 뭐 경제학 전공자세요? 아니요, 저는 그냥 공대입니다. 아니면은 뭐 엑셀이나 이런 통계 툴을 굉장히 좀 잘 다루셨나요? 아니요, 잘 못 다뤘어요. 그런 거 하나도 모르고 그냥 부동산 자료를 갖고 공부 시작하신 거죠? 예. 누구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럼. 예,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예. 해주고 싶은 말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많은 분들이 자산 양극화로 그렇죠. 박탈감을 느끼면서. 네.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제 책을 보셔도 좋고 네. 어쨌든 간에 하루빨리 이 시장 흐름에 대한 이해를 빨리 깨우치시고 확신을 가지시고 올해 안에는 네. 무주택자를 탈출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포이님의 분석에 따르면 이제 흐름이 아직은 꺾일 때는 아니라고 하니까요. 포이님 책 잘 읽어보시고 이 영상도 잘 보시면서 무엇보다 스스로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자기가 판단하는 게. 예, 그렇죠. 자기 판단을 통해서 무주택자라면은 내집 마련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한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 나와주신 것 감사하고요. 예. 네,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Because it's easy, but that don't make it better. I wanna dig my hands deep down in the dirt, take a walk along.